This is Park Junan, 중학교 2학년. Living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을 살자. Loosen up. 자, loose가 형용사로 푸른, 풀어진, 이완된 또는 느슨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다가 loose라는 형용사에다가 en을 붙이면 loosen하면 느슨하게 하다. 느슨하게 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en을 붙이면 동사가 돼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풀자. At school, 학교에서 you sit. 여러분은 앉아있습니다. For many hours. 자, 우리가 for 다음에 숫자 시간이라든지 숫자 기간을 적는다라고 알고 있지. 그때 이 for의 뜻은 어떤 시간 동안, 어떤 기간 동안이란 말이에요. 네, 많은 시간 동안 앉아있습니다. Do you get tired? 여러분은 지치나요? 여기 get은 이 형식 동사야. 즉 뒤에 형용사가 와서 그것의 보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라고 온다는 것은 말했잖아. 형용사도 되고 분사도 된다. 분사라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PP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무엇에 가장 많이 쓰냐면 당연히 PP가 더 많이 써요. 나 정말 요즘에 너무 피곤해. I get tired because of the school project. 아,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나 너무 피곤해. 이때 이 tired가 바로 과거 분사인 거죠. 그렇죠? I get excited. I get tired. I get bored. I get embarrassed. Okay. 그래서 이거는 과거 분사 PP를 썼다라는 거. Why don't you 동사 뭐냐? 뭐 하는 게 어때? 알죠? 그래서 what about 또는 how about 동명사가 옵니다. 네, 좀 다른 거죠. 네, 권유하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이 어때? 네, massage, 마사지하는 거죠. 철저 조심해야 될 게 이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네, E가 오고 얘는 A가 왔다는 거. 너 자신, 여러분 스스로를 마사지하시고 스트레치하는 게 어때요? 여기 manage와 stretch는 여기 동사 원형 병렬 구조입니다. 동사 원형 병렬 구조. 여기서 우리가 이 무슨 무슨 self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기 명사죠. 이 제기 대명사죠. 이 제기 대명사들은 쓰임이 두 가지야. 하나가 그렇죠. 제기 용법과 강조 용법인데 제기 용법은 문장에서 주로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강조용법은 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She talked to herself. 이런 무슨 말이야? 그녀는 그녀 스스로에게 말했다. 혼잣말 한 거예요. 이 경우에 이 herself를 빼면 to의 목적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she talked to him herself. 이 경우는 뭐야? 그녀는 그녀 혼자 스스로 그에게 말했다. 이 경우는 어때요? 이 herself는 빼도 되는 거죠. 왜냐? 여기 지금 와야 될 거 다 왔어. she 왔고요, talk 왔고요, to 힘까지 목적까지 다 완벽하게 온 거야. 이 상태에서는 herself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강조용법이고 얘는 얘를 빼면 to의 목적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한 거죠. 항상 이 부분을 잘 기억하라. The eyes. 자, 이제 눈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눈부터 시작해 봅시다. Close. 감으세요. Your eye. 눈을. 그리고 massage them. 눈을 마사지하세요. Softly, 부드럽게. With your fingers, 손가락과 함께.
자, 손가락으로 눈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세요. 자, 이거 뭐야?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왜? 앞에 눈에 안 보이지만 유가 빠져 있다. 그래서 이거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명령문은 어떻게 동사 원형을 이렇게 나란히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and라는 병렬 구조를 만드는 그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완성된 문장에서는 무조건 뭐 들어간다고 했어? 문장이 완성됐다.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 부사를 넣을 수 있어. 여기다가 soft 해버리면 틀린 거야. 왜? 여기 you 주어 있죠? 눈에 안 보이지만 메시지 동사 있죠? 댐이 목적 있죠? 3형식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거기다가 형용사를 느닷없이 지어버리면 5형식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 softly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뭡니까? 마사지하는 거죠. 눈을 마사지하는 거. 그렇죠? 눈 마사지는 relax, 뭐야, 이완시키다, 편안하게 하다, 여러분의 눈을 편안하게 줄 겁니다. When you finish, 자 이제 마쳤을 때, 뭘 마쳤을 때? 눈 마사지를 마쳤을 때, 눈을 감으세요. With your hands, 손으로 가리죠. 그리고 black out, 자 아예 차단하세요. 뭘 차단해?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약간 차양막처럼. 저 암막 커튼처럼 빛을 아예 차단하세요.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make your eyes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줄 겁니다. 더 편안하게. 자, make는 사역 동사잖아요. 그렇죠? 사역 동사 make left 해보라고 알고 있죠. 자, 이게 목적어면 목적보로 동사 원형 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feel은 얘는 또 감각동사.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나온다? 네, 형용사가 보호로 나오는 거죠. comfortably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은 손으로 눈을 가려주면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데 어떻게 느껴?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야? 이제는 눈에서 시작했으면 그 다음 여러분의 목을 마사지 하세요. 자, 붓은 두다. 네, 더 우리가 다른 교과서에 보면 place 동사로 두다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어디 위에다가 목 뒤에다가 두세요. 손가락 목 뒤에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draw small circle. 약간 동그라미를 어떻게 작은 동그라미들을 원형을 그리세요. With your finger. 계속 with 넣어줘. 손으로 가리고 손가락으로 마사지하고 이런 거죠. with라는 예, 전치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세요. 막이 위해 목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산용법의 목적 알다시피 뭐 막이 위해서라는 듯이 자, 마사지하세요. 네, 지금 다 뭐 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명령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from top to bottom 목이 뒷목이 이렇다면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죠. 이게 탑이고 바텀이 아래잖아. 즉 위아래로 이렇게 해놔. 위아래로. 자, 이렇게 해주는 마사지는 help. 이건 준사의 동사입니다. 준사의 동사는 뭐예요? to 부동사도 되지만 동사 운영이 더 많이 쓰이죠. 여러분 알금 더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이 to feel 해도 괜찮겠다. Let's work on 이제 work는 뭐냐면 work는 작업하단 말이야. 그 on 하면 여기 어떤 이 on 다음에 있는 명사에 작업하다. 물론 지금은 작업은 아니겠지요. 지금은 마사지 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죠. Let's work 하면 어디 작업해보자. 이제는 여기를 한번 해보자. 어디 이제 부위를 아까 처음에는 눈, 두 번째가 목이었죠. 지금은 waist 뭡니까? 허리. 여기 어떤 친구 이거 헷갈리는 친구 있더라. wrist는 손목이야. waist가 허리야. 네, 부위가 달라요. 비슷한 소리인 것 같지만. 자, team up은 누구누구와 팀을 이루다. 누구누구와 pair. pair. pairing 하는 거야. pairing 뭐야? 짝을 이루는 거죠. 즉 한 친구와 짝을 이루어 보세요. team up 하세요. pair 하세요. with a friend 그리고 stand close 가까이 서 있으세요.
가까이 가깝게서 이라는 거죠. 가깝게.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인데 우리가 서로 세계 서로를 each other도 있고 one another도 있어. 둘 다 서로 서로인데 그러나 이 one another는 세 명 이상 one each other는 딱 두 명까지만. 지금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one another이 되겠죠. 서로 각자 아,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 팀을 이뤘기 때문에 짝을 이뤘기 때문에 each other이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가깝게 서라. 가깝게 어떻게 서로서에게 서로 가깝게 서라. 그리고 마주보다 직면하다 말이죠. 여러분의 파트너를 바라보고 직면하세요. Hold each other's wrist. 자, 이건 아까 wrist 말이에요. 손목이에요. 자, 각자의 손목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stretch. 여러분의 머리와 몸을 backward 뒤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backward만. 뒤쪽 방향으로. 손목을 잡고 backward 뒤쪽으로 기대라 말이죠. stretch 하세요. hold 유지하다 말입니다. remain 그 포지션 이 포지션은 유지하세요. for 아까 말했죠. 뭐뭐 시간이나 그 기간 동안 3 seconds 3초 정도만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then 그리고 나서 slowly 천천히 풀 당기세요. 이처럼 서로 서로를 아까 말했죠. 서로 서로 당기세요. 그렇죠? 어디까지? standing point 서 있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면 어떡해? 서로서로 잠기면 이제 서로 서 있는 그 지점까지 다시 올라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당겨서 서 있는 자세까지 되게 당기세요. 자, you and your partner 당신과 당신 짝은요 should move 동시에 움직여야 돼. at the same speed입니다. 우리가 동시에를 영어로 at the same time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거는 동시에보다는 같은 속도로 해야 한쪽이 빨라가지고 그쪽으로 넘어지죠. 그러니까 한쪽이 빠르면 덜 빠른 사람 쪽으로 자빠지잖아. 이렇게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 만약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게 일종의 대동사죠. 요거를 뺀 겁니다. 요거 여기 사실 그 뒤에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이죠. If you don't move at the same speed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both of you 여러분 둘 다 넘어질 겁니다. 생각해봐. 얘가 너무 빨리 와 얘보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일로 넘어지겠죠. 덜 빨리 움직인 친구가 넘어질 겁니다. 자, place 아까 했던 말 똑같이 나오네요. put 두다 말이죠. 둬라. the top of your right foot 즉 여러분 오른발의 그 윗부분을 어디에? 당신 책상 뒤쪽에 둬라. 책상 위에 올려놔라 말이죠. 다리 윗부분. 그다음에 then slowly bend your leg. like 당신의 다리를 구부려라. 그리고 자세를 낮춰라. 아무래도 이 책상이 테이블이 이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발을 이렇게 놨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알겠나? 이런 다음에 구부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릎이 구부려지겠죠. 이렇게 하면 lower 낮추다라는 동사입니다. 구부리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낮춰라.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것도 제기 대명사입니다. 맞지? 이 제기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강조용법이 아니라 얘는 제기용법이기 때문에 생략 안 됩니다. 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천천히 구부려라 당신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면 어떡해? 이게 편다해서 구부리면 몸이 내려가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가 스트레칭 돼? 다리가 당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올려가지고 그렇지? 발등을 이렇게 올리고 어떻게 해? 이렇게 내려가 어떻게 해? 당기는 거.
그래서 여기 천천히 여러분의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오른쪽 다리를 올려놨잖아. 왼쪽 다리를 구부리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가 낮춰지는 거죠. Hold it. 아까 말했죠. 뭐라 이 hold는 유지하다. 이것 이것은 이 자세입니다. 이 그리고 아까는 position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막 pose라고 알겠죠. pose. 그 자세를 유지해라. For a figure 몇몇이잖아요. 몇 초 동안. 아까 뭐 3초 동안 이게 서로로 팔을 이거 손목을 잡고 이렇게 쭉 몸을 견뎌라고 나왔죠. 지금은 몇 초간만 정확하게 몇 초라고 말은 안 했고 몇 초간만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straighten up 그것을 예, 다리를 쭉 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랬다가 이제 펴겠죠 위로. 이 자세는 will loosen up 당신의 오른 다리를 어떻게 펴주는 거죠. 그렇죠? 아, 스위치 이제 바꿔라 여러분의 다리를. 그러면 왼쪽 다리가 이제 loosen up 되고 오른쪽 다리를 이용해서 구부리는 거죠. Repeat the exercise. 이 동작, 이 운동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 명령문 넣을 수밖에 없지. 왜? 뭔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많이 넣고 명령을 넣는데 특히 어떤 부사가 많이 나와? 천천히가 나오죠. 왜? 그리고 빨리 해봤죠 뭐야? 다치게나 하겠죠. 이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과 slowly를 어울려서 표현하겠다. How do you feel now? 지금 기분 어때요? If you massage yourself, 역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귀 대명사의 강조용법 아니고 제귀용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마사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매일 스트레치할 수 있다면 그렇죠? You will feel healthier. 더 건강함을 느낄 겁니다. 역시 feel은 부동사 감각 동사죠. 형용사입니다. 선생님, healthy가 형용사 아닌데요? 왜? healthy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비교급도 형용사예요. 급이 다른 것 뿐이에요. 자, 역시 여기 보면 if가 왔다는 무슨 말이야? 조건절이죠. 조건절하는 시제는 뭐라고 그랬어? 조건절하는 시제 뭐라고 그랬어? 반드시 현재 동사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둘 다 병렬구조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은 focus on 어때? 여러분의 학습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가 있을 겁니다.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